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2월 2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UCC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2월 넷째 주 금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조철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초중반에 그런 대로 적절하게 먹고 갔는데, 야, 이거 후반부 승부처 연장 9경주, 10경주, 11경주. 메인 승부 두 개. 1, 3차. 코코차로 1, 4차. 야, 이거 진짜 사람 돌아버리겠던데요. 아무튼 오늘 초반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1경주부터 5번 해운대 썬더, 9번 진주사랑. 뭐, 단통성으로 한방 때렸죠. 5.7배. 5번, 9번. 다른 놈들, 뭐, 바람 부는 놈들, 1번, 막, 최강 클리어 같은 거 바람 불었었는데, 자, 5번, 9번, 5.7배. 한방으로 때려 먹고, 출발했고요. 자, 바로 다음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죠. 아쉽게 받치기로 들어왔어요. 2번 크라운 펑키, 11번 트리플 매직. 자, 2번 크라운 펑키가 아니라 11번 트리플 매직을 놓고 때렸는데, 요번 경주 아쉽게 방어 한 5배 나왔죠. 3복승 한 10배 나왔고요. 자, 첫 번째 승부처였고, 자, 제주 2경주 8번 푸른섬에 4번 거서감 한 8배, 9배 정도 나왔죠. 자, 요것도 짭짤한 중배당 제주 2경주 나왔고. 자, 제주 3경주가 오늘 우리 승부처였죠. 제주 3경주, 6경주가 메인 승부 A급 승부인데, 자, 결론은 두 개 다 때려 잡았는데요. 자, 제주 3경주 A급 승부에서 2번, 10번이었죠. 2번, 10번. 2번, 10번. 제가 어제 대끼리, 준대끼리 하나 꺾고 간다. 3번마 100점 여왕을 완전히 꺾고 가면서 2번 10번 A급 승부 16.8배 나왔습니다. 복승식도 12.3배. 짭짤한 중배당으로 제주 A급 승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제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주 6경주. 자, 이것도 제가 어제 5번마 어정적지라는 마필이 대끼리 팔리는 거 맞냐, 불안한 인기마다 현장에서 역시나 대끼리 갔죠. 자, 5번마 어정적기 또 완전히 대끼리 꺾어내고 2번 1번이었습니다. 2번 1번 푸른 물결의 1번 청마대부 짭짤한 중배당으로, 자, 메인 승부 거기에 3번마 누리세상 3복승까지 해가지고 짭짤하게 메인 승부도 먹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A급 승부 두 개에 메인 승부 하나 적중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야 상한가 파괴력이 있는 건데, 야, 주력 한 방이 없었습니다. 뭐 3복승까지 오긴 왔는데, 자, 이거 뭐 적중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께 쌍승식 관심만 올려드렸던 부산 10경주 메인 승부에 8번마 컬링타임이죠. 컬링타임. 야, 이게 멋지게 쌍머리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가리 팔린 게 7번 라온여걸. 제가 불안한 인기마필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갔는데 이게 대가리까지 팔리고, 3번마 블랙 이글윙. 야, 3번 8번, 3번 8번 메인 한방 현하에 갖다 조져놨는데, 야, 무슨 백판짜리 또 12번마 뉴스메이커가 들어오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3번마 블랙 이글링이 좀 늦게 날라오면서 코코차로 4차기에요. 코차, 코차 4차. 연병을 넘은 새끼가 3번 블랙 이글링만 날라오면 그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려 먹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가 또 1, 3차기입니다. 9번마 록초이스 대가리에 3번 미스터 스켓, 9번 3번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뭔 또 백판짜리 이것도 6번마 자이언트 홀드라는 마필 이어시기 뽀시기가 또 갖다 중간에 끼면서 배당이 나왔어요.
요것도 13차. 야, 대가리 진화되어 진짜. 거기에 구경주도 제가 6번마 최강 터치에 아라짜리 3번마 이 뽀시기 새끼가 오늘 때리면 빠지고 빼면 들어오고 이 3번마 유로 공주 아닙니까? 6번 3번 한방 10배짜리 이것도 또 8번 우승 지킴이가 들어오면서 13차. 야, 이게 13착도 그냥 보통 경기에서 13착이면 괜찮은데, 이 메인 승부에서 13착, 13착 나오니까 사람 쥐나죠. 하이바 뚜껑 열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초중반에 분위기 좋은 거, 후반부에 이어가지를 못했는데요. 뭐 경마라는 게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조천도 좀 약이 좀 오르는데, 경마장에서 끝나고 나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예, 초중반에 좀 짭짤하게 챙겨놨던 거 후반부에 1, 3차게 까먹고 나니까 좀열 받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또 회원님들이 어떻겠습니까? 더 짜증나죠. 자, 오늘 둘입니다. 2월 22일. 자, 조철이 제대로 한번 먹을 테니까 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토요일 날 먹을 거 많습니다. 조철이 공부하면서, 자, 오늘 토요일 날 항구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 날 항구라 하시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지난주부터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입금 계좌 바뀐 거,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중간에, 조철의 핸드폰에 막, 열심히 녹음하는데 전화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농협 계좌는 이제 죽여놨고, 농협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한은행, 예금주는 하진영 똑같고, 계좌번호가 조철의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조철의 핸드폰. 자,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 말씀을 드리고, 저 밑에 그 새마을금고도, 역시나 같이 쓰는 그런 계좌니까, 편리한 계좌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되겠고, 가능하면 경주가 시작된 다음에 입금하시는 거는 아래 새마을금고로 좀 해주시는 게더 편합니다. 그리고 월정 회원님들 월정 한 달에 15만 원이죠. 금토일 4주 12회 12번에 15만 원입니다. 한달 기준이 아니고 4주 12회 기준 월정 접수하시면은 저렴한 금액에 또 문자를, 조철의 문자를 받으십니다. 15만 원. 자, 그런 거는 새마을금고를 좀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자, 아무튼 현금 계좌 이체, 문자 신청, 계좌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메모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2월 2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한구라 때려 먹을 거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조철이 수고한다. 이런 거 영상 보실 때, 좋아요! 한 방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한구라 때려 먹을, 여러분들과 한구라 때려 먹을,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2, 4, 6, 8, 10, 11, 2, 4, 6, 8, 10, 11. 제주교차는 4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10경주, 11경주. 제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역시나 제주는 오늘 3경주, 6경주 메인 승부, A급 승부 다 때려잡았죠. 역시나 제주 마귀, 조철의 제주 경마 멋지게 갖다 꽂으니까. 자, 오늘 제주 4경주도 또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2, 4, 6, 8, 10, 11. 2, 4, 6, 8, 10, 11. 제주교차 4. 메인 승부가 6경주, 10경주, 11경주. 제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0년 2월 22일 토요 경마.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대번 2경주. 혼전입니다. 혼전. 자, 이번 경주 대가리 팔리는 마 필요 없죠. 4번마 로드 로즈.
5번마 올드 블레이드, 6번마 해피 플랜, 9번마 돼지의 여인, 10번 프라우들리, 12번 울트라 애니, 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이번 경주도 재밌는 마필 하나 나옵니다. 조철이 여러분들께 주중에 올려드렸던 관심마, 바로 9번마 돼지의 여인이죠. 뒷경주에 나오는, 뭡니까, 3경주에 나오는 멀러기수, 사람이라는 별하고 같이, 5번, 3경주 5번이죠. 자, 멀러기수 같다는 사람이라는 별하고 같이 능검을 받았는데, 팔리기는 아마 뒷경주에 사람이라는 별이 더 팔릴 것 같아요. 멀러가 탔고. 하지만, 기본 능력은 저는 9번마 돼지의 여인이 더 세게 보였습니다. 능검 받을 때 잠재력이. 자, 요놈 10마 데뷔전이라서 요것도 얼레벌레 팔리고, 4번마 로드로즈라는 마필도 이 여기가 출발이 주춤거렸죠. 외곽 게이트에서. 늦추입으로 좀 올라왔고. 5번마 올드블레이드가 요게 안토니오 기수가 직전 경주에 직선에서 말머리가 조금 수상했습니다. 조금 대충대충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6번마 해피플랜이 다비드 기수 직전에 선입전개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자, 9번 돼지의 여인 말씀드렸고. 10번마 프라우들리가 직전에 최범현이가 외곽에서 출발이 괜찮았는데 선행을 못 받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요번에 외곽에서 기습 선행 까고 나가면 괜찮고, 자, 이거 백판짜리인데요. 11번마 안양호랑이. 직전에 호전된 걸음 보여줬던 안화짜리고, 자, 12번마 울트라 애니가 데뷔전에서부터 임기현이가 외곽 게이트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놈인데, 최근 두 번, 앞전에 못 붙으면서 아쉬움 남겼는데 또한번 외곽 게이트지만, 자, 이것도 선행 나가면 무시 못하는 마필이고.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미스 엘리트도, 뭐, 꾸역꾸역 좀 올라오기는 하는데, 요거는 사이즈상 좀한수 아래인 것 같은데, 요거는 현장에서 좀 받쳐보자고요. 자, 4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12번. 혼전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일부러 마필의 단평을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자, 요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쌍승시까지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고, 인기마로 팔리지만 요번 경주는 안 되겠다, 꺾어버릴 마필들이 한두 마리가 있고. 자, 그래서, 자, 요번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초고 홈런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경주 아마 재밌는 배당, 중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늘 과천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2월 22일 이경주, 2자 4개입니다. 둘둘둘둘 4개. 2월 22일 이경주 예측권 10장 초고 홈런 한방 시원하게 때려달 가릴 테니까. 자, 요번 경주 요게 인기 1위 팔리는 거 없다 그랬죠, 제가. 레벌레들 팔리는데 딱 걸렸습니다. 조철이 눈깔에.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4경주입니다. 국산 5건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4경주. 오랜만에 또 단통 승부로 메이드 단통 한방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역상승식입니다. 역상승식. 쌍승식 배당이 더블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두놈 땡땡.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자, 여러분들 지금 CG에 그냥 씩씩거리고 두 놈이 땡땡 굳어서 들어오죠. 자, 이번 4경주가 두놈 땡땡 때리는 경주인데, 자, 김동수가 기승을 한 8번마 검포라는 마필이, 이거 뭐 무조건 대가리 팔리죠. 그죠? 직전 경주 1300임에도 불구하고, 외곽 게이트에서 갈고 나와서 선행, 뭐 직선에 와서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2차 입상에 성공을 하고, 직전 12월 7일 경주에서는 이현정이가 선행받고 대차로 벌리면서 우승하고 승군했던 놈인데, 자, 이번 경주에 선행 가죠. 아마 이놈이 조건 없이 쌍승식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자, 요번 경주 그런데
제가 요 뒤에 역상승식 단통 단통 해놨습니다. 역상승식 단통 단통. 그만큼 요번 승부처는 여러분들이 3상승식 사실 때 재밌는 배당이 나오겠죠. 8번마 건포가 대가리 팔리는데 조철이 노리는 역상승식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 뭐 1번 미라클 호프, 5번 스피드고, 7번 킹송, 9번 굿 마운트. 자, 요거 네 마리 중에 한 마리죠. 나머지들은 싹 꺾어도 되고, 1번 미라클 호프도 직전에 송재철이가 밀다가 후미를 밀렸던 놈입니다. 직선에서 대충대충 승군전이라고 한번 재면서 탄 놈. 안토니오를 바꿔놓고 1번 게이트에서 조지고 나가면 이게 선행갈 수도 있고, 5번마 스피드고도 비록 승군전 맞았지만은 능검에서 발주가 늦었는데 발주가 좋아지면서 좋은 모습 보였던 놈이고, 7번마 킹손도 능검 봤는데 재검 봤는데 기존 마필들하고 받으면서 착착은 좀 있습니다만은 끈끈한 모습 보여줬던 마필이고, 9번마 굿마운트죠. 2여기하고 10월 27일 날 깔끔하게 쌍머리 때려먹고 승군해서 직전 경주 2여기가 또 승군전 한번 재본 그런 놈입니다. 자, 4경주 요 중에 한놈 조철이 볼때 무조건 이놈이 쌍승식까지 왔다. 현장에서 상태 보고 쌍식 단통으로 들어갈지 그냥 쌍복 단통으로 때릴지. 자, 삼복승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붙이는 겁니다. 조철이 말씀드린 네 마리 중에서 삼복승도 나오는 거니까. 자, 8번마 건포 붙여갖고 한 방인데 중요한 거는 역상승식으로 단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시원하게 단통으로 갖다 때려 줄 테니까. 자, 2월 22일 토요경마 4경주는 오리지널 단통승부다. 거기에 쌍승식을 뒤집어서 때리는 역상승식 단통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6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승부 6경주인데요. 자, 국산 5분의 1200 별정 B형입니다. 요거 상한간방 가시자고요.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이게 왜 메인 승부냐면요, 지금 3번마 월드 비욘드가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지금 너도 나도 뭐 전부 월드 비욘드 대가리 팔려놓고 있는데, 물론 직전 경주에 문세영이가 1번 게이트에서 좀 고로시 당하면서 전개를 좀 제대로 못 풀었다. 복귀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상범이가 탔는데요, 이놈 이길 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뭐 완전히 강대가리 팔립니다. 완전히 강대가리 팔리는데 제대로 걸렸어요. 제가 남들 다 지금 3번만 월드비언드를 보는데 조철은 달러박스 쌍승식까지 노리는 대가리가 조철이 눈깔이 믿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저 메인승부로 잡았냐면, 우리 동료 예상가들 중에서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뭐 상태가 좋니 안 좋니 똥 밟는 소리들을 해댑니다. 그래서 속으로 너희들 딱 걸렸다. 너희들 딱 걸렸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 배당이 좀붕 뜨면 진짜로 땡큐입니다. 조철이 볼때 이거 무조건 쌍승식 대가리까지 온 놈인데 상태가 좋니 안 좋니 개소스가 지금 난무하기 때문에, 자, 요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조철의 눈깔이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조철이가 뭐 소스 가니 안 가니 기수가 누구니 개소스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개소스 받는 애들 치고 돈질 씩씩하게 하는 애들 없다 그랬죠? 자, 요번 6경주. 긴말안 합니다. 3번마 월드비욘드가 대가리 팔리지만 조철의 대가리는 따로 있다.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3번마 월드비욘드
현장에서 여기다 한 방으로 붙여갖고 때릴지, 아니면 월드비언드를 돌려놓고 안화짜리에다 붙여갖고 주력으로 한방 때릴지, 그거는 현장에서 조금 더 결정을 해야 되니까 현장 예상 이거는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번마 월드비욘드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3번마 월드비욘드를 뒤로 돌려놓고 중배당으로 한구라 승부 들어가니까, 자, 오늘 벤스한테 첫 번째 때리는 승부 6경주 메인 승부 조철한테 딱 걸렸다. 자, 6경주 시원한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우리끼리 조용히 조철 스타일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한구를 하는 겁니다. 자, 6경주 메인 승부 최대 승부 한배 타고, 자, 상한가 시원하게 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8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 자, 요거 간단합니다. 뭐 현장에서도 강대가리 팔리겠지만 7번마 매니히어로죠. 매니히어로 최근 조시 바짝 오른 놈이고, 직전 경주에 완식이가 2착인데 초반에 좀 앞에 가는 과정에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2번마 포에버 위너, 외곽에 12번 라운 라이트맨, 뭐 이런 거 있지만 제가 볼땐 멀로 기수, 이게 멀로가 제 기억이에요. 동균인에서 멀로 태어났는데, 멀로는 선행 싸움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죠. 이 마필은 선행을 안 가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완식이가 직전 경주 선행을 조지고 나가가지고 초반에 좀 무리해서 대가리를 뺏겼습니다. 자, 이번 경기 대가리 까고, 자, 이제 빨리 3군 올라가야 되는 놈이고. 자, 7번마 매니 히어로입니다. 자, 매니 히어로는 대가리 왔는데, 자, 후차권에, 자, 승부처 포인트, 우리 조철사의 팬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드려야죠. 아마 5번마 맘마로마 빅토르 기수가 이제 대길이가 갑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 또 승부처로 한방 조철이 찍었는데, 자, 5번마 맘마로마가 이게 출주 공백도 있고, 지금 다리 상태가 썩 좋질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뭐 훈련은 그런 대로 시켜놨는데, 뭐 빅토르 기수 타고 지금 뭐 다나카, 동진이, 다나카, 기원이, 대번 리카지마 방에서 5번 맘마로마 빅토르인데,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는 5번마 맘마로마 대길이 팔리지만 완전히 꺾고 가든지, 자, 요거는 잘해야 바치기다. 불안한 인기 마필 1순위 5번마 맘마로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어야죠. 7번마 매니 히어로는 놓고 때리는 대가리고, 7번마 매니 히어로에 붙여가지고 요놈이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뭐 후보군 뭐 4번마 한양공주, 5번 맘마로마, 9번 질풍같이, 10번 금화의 금이, 12번 라온 라이트맨인데, 뭐요 정도 선 안에서 꺾을 놈 꺾고 때릴 놈 때리고, 하나 빠졌네, 3번마 델타게이까지. 자, 요거 자신 있습니다. 요거 자신 있게 한방 때릴 거니까, 7번마 매니 히어로 놓고, 큰 배당은 아니지만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주력으로 한방 꽂아보겠습니다. 자, 매니 히어로 7번마 매니 히어로 대가리고, 5번마 맘마로마 불안한 대길이고, 자, 7번마 매니 히어로에 붙여서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두개 남았습니다. 후반부 10경주입니다. 10경주. 자, 혼합 4군의 1400 별정 B형.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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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예측권 20장 또한방 때립니다. 자, 10경주도 대가리 없는 혼전입니다. 대가리 없는 혼전. 자, 1번마 전리에, 2번마 더트서퍼, 3번 정상스마트, 4번 금자유, 8번 글로벌 보스, 9번 문학 엠파이어, 10번 아미고라로, 11번 에코빌. 몇 마리입니까? 8마리입니다. 8마리. 12마리 편성 중에 8마리.
요 중에 대가리도 있고, 요 중에 한방짜리 상한가도 있고, 요 중에 인기마 뻐끌놈도 있는데. 요번 경주 대끼리가 뭡니까? 1번마 철이에, 9번마 문학엠파이어. 아마 근소하게나마 1번, 9번이 최저배당 갈 건데 아마 8배, 10배 나올 것 같아요. 자, 1번, 9번도 대끼리지만 8배면 주력 한 방이면 상한가 한방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조철이 놓고 때리는 마필은 1번마 절예도 아니고 9번마 문학엠파이어도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 딱 걸렸습니다. 조철의 달러 박스. 1번마 절예, 9번마 문학엠파이어. 인기 1, 2짜리 뒤로 다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힌트를 드리면 직전 경주 당했던 놈입니다. 초반에 발주 나오면서 부딪히고 밀리고 발쳐갖고 꼬였던 놈한 놈! 제대로 걸렸습니다. 요번에 그 와중에 이놈이 좀더덜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데 배당 더 나오죠. 자, 식경주! 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조철의 달러 박스 예치권 20장. 벤싼데 요거 식경주에서 한 거라 해가십시오. 인기 1, 2위. 1번 절에도 아니고 9번 문학 엠파이어도 아니다. 놓고 때리는 놈.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 상한가. 벤싼데 시원하게 때리고 갈 테니까. 혼전 접전 아니다 이겁니다. 배당판에서는 혼전 접전인데 조철의 눈깔에는 대가리가 있고 부쳐먹을 한 놈이 있다. 자, 그래서 딱 걸린 요 놈. 식경주.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식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때려 먹자고요.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800 챔피언십 핸디캡. 야, 요거 11경주, 10경주, 11경주 두개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11경주도 달러 박스 대가리가 없어요, 대가리가. 3번마 사바킹덤 최근에 좋은 모습 연타 때리고 있죠. 거기에 5번마 톱브레인, 7번마 글로벌 축제, 9번마 킹즈스텝, 10번마 인천치프, 8번 이겨주마까지 6마리죠, 6마리. 그런데 자, 이번에 이게 대가리가 뭡니까? 대가리가 뭐예요 이거? 대가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 아마 대상 경주 큰 대회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7번마 글로벌 축제가 제가 볼 때는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 현장에서. 그런데 글로벌 축제가 최근 들어서 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계속 센 편성에서 뛰어온 놈은 맞지만 뭐 컨디션도 괜찮아지고 있는데 감량까지 있고 유승환이 자가용입니다. 예, 7번마 글로벌 축제 대가리 팔리라 그러십시오. 저는 요번 경주 7번마 글로벌 축제 대가리 놓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 요번에 대가리짜리 하나 딱 있는데, 예, 그놈이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아마 이거 분명히 7번마 글로벌 축제가 대가리 갈것 같아요. 자, 요번 경주! 제대로 한방 갖다 꽂을 테니까, 이거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상한가 한방 가는 겁니다. 3번 사바킹덤, 5번 톱브레인, 7번 글로벌, 8번 이겨주마. 9번 킹즈 스텝, 10번 인천 지프죠. 자, 요 세계건설 마필들도 있고, 대상 경주만 나갔던 글로벌 축제도 있고, 최근 4연타 때리고 있는 3번마 사바킹덤 있고, 선행 때리고 나가면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5번마 톱브레인 있고, 야, 좋습니다. 직전에 또 대가리 날라왔던 9번마 킹즈 스텝. 이놈저놈 다 있는데. 대가리 하나 걸렸어요. 왜 이놈저놈 팔리냐 이겁니다. 뭐 대가리 까고 승고나고 직전에 대가리 치면 무조건 대가리냐 이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경주 편성을 봐야 된다. 자, 요번 경주 2등급 1800입니다. 경주거리 잘 따져봐야 됩니다. 1800에 딱 걸린 놈. 조철의 달러 박스. 한구라 걸렸습니다. 최근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벤싼데. 자, 오늘 금요일 경마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진짜로 조철 스타일로 여러분들께 따박따박 지갑 속에 챙겨 드릴 테니까 기분 좋게 주무시고 내일 토요경마 조철 믿고 한방 때리는 겁니다. 자, 11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여러분들 돈 찾아가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제 조철의 또 돈보따리 제주경마 또 먹어야죠. 금요일 오늘 A급 승부 메인 승부 다 먹었는데 자, 내일은 제주경마 딱 하나 골랐습니다. 4경주 하나 무조건 먹을 거 하나 딱 골랐는데 자, 제주 4경주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6번마 대장대부죠. 6번마 대장대부. 이게 12월 달까지 4연속 대가리를 까다가 최근 두 번 삐그덕삐그덕 했어요. 계속 그래도 인기 마필로 팔리죠. 부담 중량도 아직도 58kg입니다. 자, 이번에 출주 주기를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휴식 좀 취하고 6번마 대장대부 그냥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대가리 왔고 자, 나머지 제주 4경주에 다 팔립니다. 다 현장에서 꺾을 거 하나도 없이 다 팔려요. 대장대부 빼고 후차권이 완전 전쟁터입니다. 난리 부릅니다. 자, 그래도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들어오시는 분들께 또 팁을 하나 드려야죠. 자, 불안한 인기만 하나 안 팔리는 건 의미가 없죠. 대끼리 팔릴 겁니다. 대끼리 3번마 백두왕자죠. 백두왕자 전현준이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 2kg 감량까지 있고 최근에 싸워왔던 놈들보다 한끗발 높은 놈들을 만났습니다. 자, 경주거리가 1000m로 줄었는데요. 자, 물론 전현준이하고 11월 15일, 1월 17일 백두왕자 손 맞추면서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에 상대를 잘못 만났다. 자, 이거 PDF에 또 쫙 뜨니까 대끼리가 그냥 뚫릴 겁니다. 6번, 3번, 6번, 3번 자, 대끼리 뚫리는데 자, 조철의 불안한 인기마 조철이 여러분들께 여기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거의 90% 이상 여지없이 깨집니다. 뭐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거는 있겠지만은 경마에 100%가 어딨어요. 그래도 조철이 여기서 불안한 인기마라고 꺾어드리는 거 팔리는 거 대끼리 팔리는 거 그거 한 구멍 줄여도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3번마 백두왕자 불안한 인기마 딱 체크해 놓으시고 6번마 대장대부 놓고 자를 거 자르고 메인 승부인 만큼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벤츠한테 그냥 딱 걸렸습니다. 조철의 주특기 제주경마. 오늘 토요경마는 둘 다 금요경마는 둘 다 달러박스였는데 자, 오늘 토요경마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시원하게 때리러 갑니다.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월 22일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제가 오늘 토요경마 요 방송 마치면서 마음이 좀 글쎄요,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뭔가 좀 걱정이 좀 덜 됩니다. 아, 내일은 요거 무조건 먹었겠다. 아, 요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하루 그런 예상이었는데 그런 생각과 똑같이 현장에서 결과도 좀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조철이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자, 오늘 토요경마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승부처 2, 4, 6, 8, 10, 11 2, 4, 6, 8, 10, 11 제주교차 4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6경주, 10경주, 11경주 제주 4. 자, 이렇게 메인 승부 들어가고 나머지 경주에도
자, 오늘 먹을 콩이 있는 경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오늘 토요일 경마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조철스타일 계좌번호 바뀐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농협 계좌가 이제 없어졌고, 자, 신한은행 하진영 계좌고, 조철 핸드폰이 계좌번호입니다. 010-6529-0999. 자, 요거 메모들 꼭 해놓으시고, 입금하시는데 좀 헷갈리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는데요. 조철이 수고했다. 자, 요거 예상방송 끝나기 전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꼭 한 방씩 눌러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자, 2월 2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